감사하게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으셔서 이 강연뿐 아니라 모더레이터로 진출을 하십니다. 수학이라는 거가 연구 대상으로서 어떤 것들인지, 왜 수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는 참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수학의 연구 내용들을 갖다가 대중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만한 순간이 있으셨는지. 대학에서는 이제 물리학을 갖다가 전공하고 싶은 생각이어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렇지만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한번 문제나 풀어볼까? 뭐 그래서 대학 때 이제 수학 문제 연구회라는 좀 특이한 그 동아리를 갖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기억을 하게 되어졌던 계기, 힘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런 수학을 취미로 하는 수학 문제 연구회를 갖다가 만들게 되어졌고, 수학이라는 게 즐거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구나. 알고리즘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정해진 목표를 유한계의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규칙의 부분, 그 결과의 물론 프로그램이나 앱이나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알고리즘의 제일 기본적인 부분들은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어떠한 수학자다. 저는 찾아가는 수학자이다. 순수 수학과 이제 응용 수학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이 문제의 수학적인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산업 현장의 문제들 같은 것들도 여러 수학자들이 협력해서 돌파구를 찾는 방법들 찾아보자 하는 운동들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수학 연구를 왜 하는지,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를 들고 여러 사람들, 일반인들을 갖다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